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의 여자 영주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출근하면서 생각나가지고 길에서 핸드폰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한테 가면 이 문제 꼭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문제가 과연 뭐냐?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우리 고향분들이 뭐 3만 뭐 6천 뭐 7천 8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3만 5천 명 되는 사람이 똑같은 삶으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이제 없죠. 달라. 예, 근데 팔복동이도 다 달라. 그 조금 중에서도, 지금. 북한 당국을 위해서 일했던, 전초선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보위원들, 그리고 이제 뭐, 안전원들,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뭐, 이제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서 도망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먹고 살아야 맞지. 되는데. 어찌보면 대개가 그 녀석들이 미워서 북한에서 먹고 살자면 불법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내주는 것도 없는데. 근데 자유통일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북한이 고향이니까 가잖아요. 가야지.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김일성 족속은 항상 그래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수령을 보유하고 체제를 보유하고 제도를 보유하는 것은 보위원, 비밀경찰, 안전원, 공개경찰 이렇게 말했거든. 보이지 않는 전선이라고 딱 해놨거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의기는 없죠. 의견은 없지. 근데 저게 북한 체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수령 족속이 정치적 지배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권, 문화적 지배권, 그다음에는 감찰, 사법 지배권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독점한 거죠. 독점하고서 얘들을 또 제일 나름 성분 좋은 사람들을 조직해 가지고 계급 투쟁이 보이지 않는 전초선이 세워놨거든. 얘들은 보위원 안전원 되기가 쉽진 않거든. 아무 사람이면 그렇죠. 못 가잖아. 그렇죠. 아무 사람이면 못 있죠. 우리가 서민들이 올려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보위원 가족이라면 그 아버지만 보위원인 게 아니라 사촌도 보위원이고 보위원 가족도 대대손손하고 안전원 가족도 안전원이 있는 집안에 안전원이 많거든. 노동자도 대대손손이고 농민도 대대손손이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 북한 절대 다시 인민은 굶게 놔도 보위원 안전원에 한해서는 식량 공급은 하거든. 근데 90년대 내가 김책이 가니까 김책시 안전부 종합과 과장인데 당사자만 배급 주고 가족 배급은 또안 준대. 가족 배급을 못 주니까 그 대신에 협동농장의 소유였던 농경지를 뚝 떼서 김책시 안전부 부업밭 이렇게 또 주는 거야. 그럼 그 농장어들은 또뭐 먹고 살지? 모르지? 북한의 모든 농경지를 김일성 족속이 어떻게 토막을 냈는가? 이것도 한번 하려고 그래. 북한이 농사 안 되는 주요한 원인이 여기도 있거든. 근데 안전원 보유는 수령이 자기네를 제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일 신임하고 믿는다고. 안전원 보유원 중에 노동당원이 아닌 자가 없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원만이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이것들은 해를 가로누고 뛰거든. 저체집 보유. 그 수령이 신임을 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부 가보면 안전부 간판은 없어도 위에 구호가 있어. 빨간 글씨로 위대한 수령을 수령은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인을 목숨으로 목숨으로 사사자. 사사자. 맞습니다. 그렇게 돼 네, 있잖아. 맞아요. 보위부는 그 간판도 없어. 검문만 있어. 보초만 서고. 너는 더 은밀하게 지키라는 거야. 더 은밀하게. 여기에다가 또 이자들은 성적을 내야 돼. 성적을 내야 된다. 어쨌든 잡아낸 건수가 많을수록 승진이 빨라. 이야. 권력 국가는 자꾸 개발하고 올라가는 속성이 있거든. 자격이 되는 놈은 슬퍼요.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악착같이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뜯어먹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들은 북한 주민 사회와 면대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럼 어떻게 청산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저 자기네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제약에 취해서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그저 무슨 구실이 없어서 때리지 못해. 빼들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나도 내가 저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보위원이 하나 있거든. 나를 조사해서 뭐 어떻게 시포실에 보내고 감옥이야.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주방까지 시켜줬던 국방과학원 보험 박승철이야. 나 이름도 잊어먹질 않아. 일을 빠득빠득 가는데 이젠 그것도 없어졌어. 그러나 내가 북한에 살아서 올라간다면 이 새끼 운명은 꼭 보고 싶거든. 우리가 저 체제를 그렇게 악착같이 붙들고 붙들고 손톱이 빠져나가도록 붙들고 붙들고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애썼지만 우리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구석이 이자들 때문에 더 못 살은 거야. 그렇죠. 저도 먹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평생 따라다니며 감시했던 보위원. 죽이고 싶지. 에이, 이가 부득부득 갈래요, 진짜. 그러면 이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북한 주민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학대와 억압과 매질을 당하고 여기 온 탈북민들도 이런 자들이 개개인에 대한 원한은 뼈에 새겨져 있어. 그럼요. 지울 수 없는. 안 지워지죠. 지워졌다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날이면 또 이제 가족 고향 생각은 확 올라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자유화된다. 돌탕을 제일 먼저 맞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주민사회에서 주민들과 아침 저녁 24시간 면대면으로 대면하면서 인민들을 학대하고 뜯어먹고 진짜 감옥 보내고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탕을 맞게 돼 있거든. 최악의 환경에서 먹고 살겠다 하는 걸 뜯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밖에 안 들잖아요. 그거하고 간부들. 네. 간부들은 별로 만날 일이 없어. 맞아요. 중앙당 간부는 더 못 만나. 네. 우리 평생 죽어도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지요. 김정은 죽일라 달려가는 길도 몰라. 그 수족들도 구원안이 향하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 얘들을 진짜 개별적으로 때려죽여도 되는가. 그렇죠. 복수심이소.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정당하게 나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얼떨결에 맞아 죽는 놈은 어쩔 수 없고 그때 이 법 제일 먼저 내놔야 돼. 어떤 법이? 이 김일성 족속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비밀경찰, 공개경찰에서 악행을 다한 김족속에게 충실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악행을 당한 이 모든 자들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못 댄다. 이거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때부터 법의식을 심어줘야 돼. 그러네. 그러네요. 그렇지. 만약에 내가 정말 그 박승철이라는 보현을 내가 때려주겠다. 내가 발편자면 잘 것 같아. 걔 새끼가 없겠어. 이거는 정치를 복수, 떠나서 복수의 복수를 이어가는 거네. 복수의 복수의 연속이 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누가 옳은지도 모르는 사람 자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몽땅 공포해야 돼. 법령으로 어찌 보면 계엄령 같은 걸로 다 공포해야 돼. 그럼 이 보위원 안전원 뭐 했던 이 자들이 한해서는 몽땅 나와서 무기를 바치고 새로 수립되는 정부에 다 바치고 그건 일사천리로 지방까지 나가게 돼 있거든. 그리고 심심히 조사를 받으라. 조사를 받으라. 이전에는 어느 주민도 개인 복수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포고문을 만들어서 붙여야 돼. 북한 주민들도 그 정말 용납이 되고 수용이 납득이 되고 이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겠군 굴복할 수 있는 그 포고문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이제 북송돼가지고 정골이 교화소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내가 그 마대자루 우리는 밀대라고 그랬는데 그냥 마대라고 그러더라고. 그 마대자루 이만하게 끊어지도록 맞았으니까 얼마나 맞았겠어요. 얼마나 때렸어. 근데 사실은 아픈데 아프단 표현도 하기 싫고 눈물도 안 나고 아무리 아파도 내 네 새끼 앞에서 내가 안 눈다 이런 마음을 내가 버텨냈거든요. 나 허리 그래서 못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반대사게 못 자거든요. 돌아누울 때 이렇게 돌아누울 때 꿍 하고 서로 숨이 안 올라와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공적으로 다루는 게 맞다. 개개인의 복수보다도 그게 더 그 큰일 나.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 더 의미가 있고 정당성 가치가. 그럼 이 자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제일 먼저 출범할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이 사람들도 다 다뤄야 돼. 김일성 족속의 사냥개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불러내가지고 다 조사해서 일정한 기간 어찌 보면 구금까지 해놓고 진술서 전향서를 다 씌워야 돼. 어떤 죄를 범했다는 거 다 쓰고. 아마 기억이 안 날걸? 사람들 하도 못 살게 벌어. 기억이 안 난다면 누가 이게 구류됐다. 여기에 대해서 제보할 사람들은 다 제보하라. 이 자의 악행에 대해서. 그라이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민원을 다 받는 거야. 신소를. 거기에 진해서 하나하나 까밝히면서 비판서를 씌워야 돼. 그 다음에 재판이 들어간다. 무조건 재판해야지.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민주법으로. 재판을 다 거기서 이거는 아무리 전향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하면 형 집행기간을 매겨가지고 넘기고. 그러나 그 전향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걸 듣고 있는 피해자 북한 주민들이 저 녀석은 용서해줘도 되겠다 할 때는 용서를 해줘야지. 민의에 물어서. 그러네요. 이렇게 해야 제도가 바뀌어졌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 바뀌어진 제도에서의 공정한 법이 뭔지를 알게 돼. 준법이 뭔지도 알게 돼. 이제부터 새 건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직업 잡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몽땅 자기 어떤 모든 그 능력을 다 발휘해서 경쟁사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사람 잡으려 다니겠어? 죽이고 살리고 할라. 그러네요. 그 부질없는 시간은 보내면 안 되거든. 생각이 그래.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며칠 동안 촬영을 하고 피곤하지만은 이 자리에 앉는 게 책임감이 느껴지고, 북한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제 알리는 거잖아요. 북한에 대한 그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다방면적으로 이런 문제도 다뤄보게 되고 또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인류 모든 범죄 역사에 보면 공정한 재판의 사례들은 너무 많거든. 그 2차 대전 종결된다면 누룽베르 재판 같은 거, 도쿄 재판소 같은 거, 김일성 족속도 그런 반열이 올려놓고 한 게 국민을 노예와 한 놈이요, 이건 이 족속이요. 한 개 국민이고 한 개 세대지. 한 세대 아니지. 한 세대가 아니지. 3세대구나. 이 집에 종자가 세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노예와 한 놈들이요, 이거는. 아, 정말 치떨리지 뭐. 치떨리지 뭐. 그리고 핵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하고 미국을 공간하고. 망고의 범죄자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기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재판장이 될 거야. 이 영상을 보시면서 더 좋은 의견, 더 디테일한 그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평양만사 댓글창에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참작해서 또 이렇게 보충하고 풍부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공정한 어떤 그 범죄를 다스리는 그게 나올 수 있지 않나. 다각적인. 좀 다각적인. 중요하지. 다각적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주제를 하니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